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에 대한 뒷담화를 하면서 사진 찍었던 사람들이 개머리가 이 눈매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개고기. 네, 개고기. 개머리는 아, 나도 개머리. 개고기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고기를 파는 상인이 아니라 개고기라는 것은 우리가 걸었던 많은 가치들이 사실은 최근에 조정되고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뭐 양태를 이야기한 것이지 개고기가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양머리가 아니고요.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울먹울먹 하면서 그게 고생고생해서 대통령 만들어 주었더니 정작 그 사람은 사석에서 자기를 향해 이 새끼 저 새끼 했다더라. 참 잔인한 것이 정치라고 하지만 윤망징창. 윤석열 정부가 워낙 엉망진창으로 국정을 운영하니까 생긴 일입니다. 허구한 날 윤핵관과 이준석의 드자비 싸움을 하다 보니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덕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참 이상합니다. 새로운 민주당에 대한 기대로 활기가 넘치고 설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불안하고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1위 후보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했는데 우리 당원들의 투표율은 최저 투표율입니다. 압도적 높은 득표율도 감사드립니다만 당원 동지 여러분, 사상 최대의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민주정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종천, 어디고, 장철민 의원, 이고, 유명해.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한 반쯤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약간 이제 흥행이 좀 저조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전당대회가 흥행이 대박이 났죠? 제가 볼 때 아마 가장 극적인 흥행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 전당대회가 가장 흥미롭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분도 좀 잘렸잖아요. 그리고 보면 참 인생 무상, 흥행 무상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 화제작은 물론 친절한 뉴스쇼, 뉴스가 있는 저녁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돌아쩌 구독,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